복음의 시작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초라하게 시작됐어요. 하나님의 복음이 일시적 세계로 이렇게 70개국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. 어디나 나서 크듯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파자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.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초라하게 안타깝게 어렵게 겪으면 같습니다.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성자가 행하셔도 성령이 행하는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. 어디 뭐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. 그냥 풀이고 잡초밭이고 산이고 밤이 지고 그런 데서 시작하시더라고요.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도 복음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구나.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. 알파 날 복음의 시작이다.